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팔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죠. 사주팔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학 전문가 학습 패키지 350시간을 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마치 이제 고시 공부하듯이 역학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역학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요령 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우물을 파더라도 땅을 열심히 판다고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잘 그 수맥을 보고 정확한 지점을 파야 됩니다. 역학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높은 수준, 뭐 통변이라든지 뭐 사주풀이, 그다음 당면 문제 이런 거는 이미 350시간을 다 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뭐 그걸 다시 또 뭐 되풀이하고 하는 거는 좀 비능률적일 것 같아서 기초력 정말 요렇게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 하는 그 기초력은 제가 강의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50강의 정도를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을 이제 길게 안 보죠. 그래서 이 기초력은 아주 짧게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낮에는 뭐 전화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뭐 하는 일도 많다 보니까 촬영을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뭐 이렇게 오만 것때만 거 귀에 다 꽂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이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제가 앉아 있는데 이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저희들 북극성 3 이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사주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1958년 11월 1일 뭐 아무 때나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주가 나오죠. 자, 오늘은 사주팔자 도대체 뭐냐 그게 관해서 우리 그 전문가 학습 패키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팔자라는 거는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사주팔자. 자, 여기에 요 부분을 보십시오. 요걸 이제 맨 오른쪽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무술년 갑자월 임술일 정미시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태어난 년이죠. 태어난 년 그리고 요 모양이 기둥 같아 가지고 연주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태어난 월이죠. 그래서 요 모양이 또 기둥 같아 해서 월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태어난 날짜입니다. 날짜. 그래서 일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태어난 시간이죠. 그래서 시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사주 글자가 몇 자입니까? 팔자죠. 여덟자죠. 그래서 사주 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여덟 글자 안에 오만 것 때만 게 다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들이 사는 모든 이야기가 거의 뭐 대부분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를 이제 축소를 하게 되면 히, 노, 에 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부귀, 또 싫어하는 게 있죠. 빈천. 그래서 역학은 희노애락, 부귀, 빈천을
요 여덟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일기예보 보듯이. 요즘 뭐 일기예보가 뭐 잘 안 맞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맞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요 여덟 글자를 가지고 사람의 앞으로 미래의 일을 100% 뭐 우리가 다 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요즘 일기예보 수준 정도는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뭐 내일 비가 올 건지 태풍이 올 건지 아니면 날씨가 맑을 건지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 건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알게 되면 훨씬 생활하기가 쉽고 또 계획을 잡을 수가 있죠. 다음 달 뭐 10일 날 무슨 행사가 있는데 거기 비가 온다더라 태풍이 온다더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행사를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주팔자 역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런 점이 이제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어 오늘 네가 좀 강의를 해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마 수백 번은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 있는지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요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요 패키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많은 동영상을 한꺼번에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사주팔자예요. 요 사주팔자. 그러면 사주팔자에 대해서 도대체 사주팔자가 뭐야?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초급반에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사주의 구성 1번 돼 있죠. 요 안에 제가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접니다. 이거 한 십몇 년 전에 촬영한 겁니다. 지금은 자, 요 뭐 화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맨 밑에를 하게 됩니다. 보통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한자 문제죠. 자, 여기에 모두 그런 의미들이 스테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요 일간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 잘 되면 없어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그 사모님은 물은 참 열심히 했기에 요 자리나 요 자리에 특히 득지득지 붙어 있으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 그 흐름을 해가지고 좋게 가는 경우가 있죠. 자, 같은 경우는 조금 여정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주팔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해놨습니다. 한 이게 촬영한 지 한 십몇 년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젊었죠. 뭐 지금은 이제 폭삭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손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그 전문가 학습 패키지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에 보면 여기 초급반에 사주의 구성 이게 이제 요 사주팔자를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요걸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요걸 한 두 번 아니면 뭐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세 번 정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 사주팔자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알게 되죠. 요 동영상은 이제 요 열 개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런 맛배기로 이제 견본으로 올려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이게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공부할 거는 바로 요 사주팔자다. 요 개념을 모르고 우리가 뭐 다른 걸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여덟 글자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요 자리 하나하나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뭘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보는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기초 중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 뭐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오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학습하고 이제 두 번째 뭘 공부해야 되는 걸 또 동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팔자 그게 뭔가 공부하는 거는 저희들 그 350시간 패키지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요 제 강의 요게 이제 도저히 어려워서 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앞에 왕초보 반이 있습니다. 왕초보, 왕초보 탈출. 요거는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예, 너무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모르겠다 그러면 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 이거 일단은 돈 주고 사기 전에 견본을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있죠?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찾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이제 인터넷 찾으면 이제 유튜브가 나오죠. 이제 유튜브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지가 됐죠? 자, 요즘 뭐 워낙 이제 해킹이 많고 하니까 여기 보안이 뭐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유튜브 영상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뭐 요거 유튜브 찾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이름이 이제 임한석입니다. 임한석 생활역학 뭐 이렇게 아니면 생활역학 교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생활역학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동영상이 나오죠. 임한석 대표 뭐 황사람 박사 이래 가지고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하시면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기에 10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주의 구성 이래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사주팔자의 구성. 사주팔자는 도대체 뭔가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요게 이제 사주팔자 이제 그거죠.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사주팔자는 뭔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